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선생님, 대리인데요. 예. 예, 공장 통화를 봤는데. 예. 예, 그 부분이 이제 센터 커버하고 바디 커버하고. 여보세요? 예. 예, 그 사이에 우리가, 개선품이 나갔답니다. 근데 왜 같은 것이 또, 같은 주장을 또 깨지냐고요? 지금 선생님이 작년 11월 달에 마지막으로 바디 커버를 교환하셨네요? 예? 작년 11월 달. 작년 11월이라고요? 예. 15년 11월 5일 날, 강북 서비스에서, 예. 네, 저기, 고쪽 깨져가지고 교환하셨어요. 그죠? 예. 네. 그래, 지금 저기 요 내용을 공장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바디 커버 맞은편, 이제 센터 커버라고 합니다. 그쪽하고 지금 저 개선을 해가지고 그쪽하고 넣어주면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마지막으로 이번 저희들이 해드릴 테니까 강북 서비스로 가실래요? 저 구리로 가실래요, 사장님? 구리로 갈 건데요. 이번에 진짜 확실한 거 맞아요? 사장님, 예, 저도 네. 공장에서 통보 받고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지금 저기 우리 키스리 많이 타시는 분들한테 전화해 보니까는 요새는 지금 뜸하다고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사장님, 여보세요? 예. 예, 사장님이 그 두 번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으니까. 아니, 마지막이 아니라요. 지금 계속 지금 제 것만 그런 것 같아요. 그거. 아니, 사장님 그 사신 그 시점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일부가 나왔었어요. 아니, 근데 요새는. 나도 그... 영구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구입후부터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 시간 낭비하고 돈 쓰고 차 기름값 쓰고 왔다 갔다 진짜 여기저기 센터 돌아다니고 사장님 이제 요새 나오나 저희들이 제가 이제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요새는 안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개선된 걸로 봅니다. 예, 일단 믿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어디로 가실 거예요, 사장님? 제가 전화를 해드려야 돼요. 강북 사장님이 그나마 좀 꼼꼼하시니까. 네, 그럼 강북 사장님한테 통화해 놓을 테니까. 예. 얼른 좀 방문 좀 해주세요. 선생님. 예. 언제 방문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쪽에 부품을 시켜놔요. 부품 시켜놓으면 아무 때나 갈게요. 아, 사장님이 전화를 한 통화 주세요. 예. 예. 내가 5분에 전화 주세요. 네.